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하지 말라고 좀. 아, 왜? 흉측하게. 자, 오늘은 새알람이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카잔푸의 사용 방법과 스노우폼과 카잔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트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트질을 왜 해줘야 되는지,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그렇지, 그렇지. 자, 두 번째 영상인 프리워시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리워시를 왜 해주면 차량이 좋은지, 그리고 프리워시를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오염도가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두 번째 프리워시 편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차량도 프리워시가 깔끔하게 되고 지금 아직 거뭇거뭇한 오염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에서 카잔푸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바로 카잔푸에 타이어트라 네, 할 거예요. 화이팅! 선생님도 오셔야죠. 아, 그렇구나.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준비물로는 이 버킷, 물과 샴푸를 담아야 하는 버킷이 필요하고, 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그립가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카샴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카샴푸, 그리고 카샴푸를 사용할 때 쓰는 미트 혹은 패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눈으로 저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세차장에 가시면은 이 버킷에 물을 받아야 돼요. 보통 개수대에서 물을 받아오시면 되는데 얼만큼 받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킷에 그냥 절반 이상 정도만 담아오시면 됩니다. 한 3분의 2 지점이나 절반 정도만 물을 받아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카샴푸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희석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샴푸마다 사실 이 사용 용량이나 희석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샴푸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는 구매하실 때 꼭 확인을 하시고서 희석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 안에 샴푸가 들어가 있고 샴푸가 물보다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막 밑으로 쭉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서 거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보통 고압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패드를 이용을 해서 씻어주는 거죠, 막 거품이 발생하게. 근데 개수대에서 물을 받아오고 카샴푸를 이렇게 타놓은 다음에 고압수를 내주시는 게 가장 풍성하게 거품을 일으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랑 거품이랑 고압수를 인해서 좀 섞여야만 이 물들이 미끌미끌해집니다. 거품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거의 뭐 맹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카샴푸가 물이랑 좀 잘 풀어지게끔 국자질을 좀 해줄게요. 국자질, 보통 뭐 그러잖아, 뭐 잘 계란 휘저어준다, 풀어준다. 고압수를 써볼게요. 자, 고압건으로 쏠 건데 고압건으로 잘못 쏘게 되면은 물이 사방팔방 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상태로 쏘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됐어요. 이렇게 쓰면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다 먹고 신발 다 젖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고압건이 꼭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방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 거의 수직 방향으로 내려주시고 한 1cm 띄워주시면 거품이 잘 나요. 그리고 약간 사선으로 쏜다 그럼 이 거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네네, 꺼주세요. 아이고, 왜 자꾸 늦게 끄시는 것 같아, 일부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튀는데 지금. 벌어벌어 수도 준다고. 아니, 지금 자꾸 튀는데. 고압건 방향이 사선으로 가게 되면 물이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 또 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 방향에서 1cm 띄워주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샴푸랑 물이랑 잘 희석이 돼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고운 거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풍부한 거품이 생겼어. 그래서 미트나 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건데 이 그립가드가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주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도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프리워시를 끝마친 상태에도 분명 오염물들이 묻어나와요. 오염물들을 떨궈주는 작업이긴 하나 사람 손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오염물들이 이 미트나 패드에 묻는데 그때 이 그립가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떨궈내주는 거예요, 오염물들을. 미트와 패드에 묻어있는 오염물들을 밑으로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빨래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 이물질들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버킷 안에 꼭 넣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차량을 미트질을 하고 더러워졌다, 오염이 묻었다 했을 때 이 아래에서 좀 헹궈주시면은 이물질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깨끗한 물만, 깨끗한 거품만 이 위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깨끗한 거품으로만 세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프리워시편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던 그러면 스노우폼하고 이 카샴푸의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스노우폼 전용 제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반 정도를 뿌려가지고 카샴푸 거품이랑 스노우 거품이랑 왜 다르고 이걸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카샴푸의 거품이랑 스노우폼의 거품이랑 확실히 딱 눈으로 바로 차이가 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노우폼도 물이랑 희석돼서 저렇게 분자가 되는 제품이고 카샴푸도 마찬가지로 물이랑 똑같이 희석이 되거든요. 같은 거품이긴 거품인데 성능의 차이도 다르고 아 뭐랄까 역할의 좀 차이도 좀 달라요.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발력 위주의 거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밑이나 패드를 이용할 때 아주 적합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폼샴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세정력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품이 되게 진하고 잘 붙어있는 되게 그런... 쫀쫀한 거품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샴푸 거품을 이렇게 쭉 쥐었다도 무조건 흘러내리려는 성질이 갖고 있어요. 근데 폼샴푸 같은 경우에는 뿌려놓고서도 계속 잘 달라붙어 있죠. 자, 카샴푸가 세 번째 작업이라고 치면은 두 번째 프리워시에서는 이물질들이 최대한 손 안 대고 떨어뜨렸다가 지금은 손을 대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유활력이 있어야만 먼지들이랑 이물질이랑 같이 떨어뜨려낼 수가 있고 부드러운 거품 위에서 밑이나 패드들이 놀 수가 있어요. 놀 수가 있어요. 잘 움직인다 뭐. 근데 지금 만약 좀 짜고 만약 스노우폼 같은 되게 뻑뻑한 거품 위에 가서 미트질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유활력이나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퐁퐁 분대는 느낌 좀 난달까요? 좀 살짝? 뻑뻑한 느낌이지. 그쪽으로 한번 좀 만지작 해주시겠어요? 네, 거품을 살짝만 묻혀서. 아, 거품의 차이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여러분들이 스노우폼을 뿌린 다음에 나는 그 위에 그냥 미트질 해버렸는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장담컨대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미트와 패드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미트나 어떤 패드가 내 차에 어울릴지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미트가 뭔지 패드가 뭔지 그래도 적당히 이거를 왜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차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올게요 준비물을. 네. 미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이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갑형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펀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 패드 자체에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도장면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미트형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갑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 조금 아 나는 손에 물 좀 젖기 싫어가지고 미트를 쓴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근데 결국에 카샴푸질 하면은 이 안으로 물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좀 더 제 개인적으로 좀 꿉꿉함이 있더라고요 미트는. 그리고 이 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패드를 잡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거를 미끄러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떨어뜨리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장갑형 이 패드를 사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트 패드 두 가지 종류로 보면은 털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지금 패드의 털과 지금 이 미트의 털이 달라요. 근데 물론 지금 이러한 미트처럼 생긴 털을 가진 패드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딱 알고 계실 게 바로 이 스펀지예요. 아 스펀지.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 셀프 세차장에서 사장님들이 추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저렴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손을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걸로 그냥 문지르면 어차피 닦이긴 닦이니까. 근데 가장 문제는 방금 제가 털을 말씀드렸는데 털이 오래 긴 데는 이유가 있고 약간 짧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미트질을 하다 보면은 이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껴줘요. 껴서 나중에 헹굴 때 그릿가드에 헹굴 때 헹궈지는데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장면이랑 완전히 바짝 붙어서 이렇게요 이동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물질들이 여기에 딱 하나만 있고 얘가 딱 하나만 그걸 잡고 돌아다녀도 스크래치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특수한 목적 외에는
카샴푸 작업할 때 사용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자, 2편 프리워시 편에서도 마찬가지, 카샴푸 작업도 마찬가지 하는 이유는 이물질들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거품을 떨궈내주시면서 오셔야 되는 거고, 한 면으로 내가 좀 많이 썼다 하면은 뒤집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더러운 이 타이어들이 돌면서 하단으로 막 이물질들이 많이 튀거든요. 하단은 가능하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립가드에 언제쯤 헹궈줘야 되냐라는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판당 한 번씩 하세요, 아니면 반 판당 한 번씩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눈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좀 오염이 심했네 하면 오염이 있던 부분을 지나가고 나서 곧바로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한 판 다 하신 다음에 헹궈주세요. 뭐 어디에 어떤 이물질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아 있었네 하고서 없애주고 한번 헹궈주고 또 아 여기 있었네 하다가 뒤집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세차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된다는 거. 야, 위에서 아래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셔야지 어느 정도 감이 생기실 테니까 일단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마저 화장품 작업을 다 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으차! 카샴푸 작업에서 제 생각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더러운 부분을 갖다가다 깨끗한 부분으로 밑질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카샴푸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햇빛을 받다 오면은 이게 방차다 오면은 좀 굳어버려요. 굳어버린다면 말라버리죠? 말라버리지. 말라서 차량에 얼룩이 생기기 마련인데 너무 다 깨끗이 식혀놓고서 뭐 담배를 피우러 가신다거나 너무 오래 방치를 하지 마시고 바로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문대야지만 깨끗해진다며 그러면 프리워시를 굳이 안 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 불려서 없앨 수 있는 이물질과 사람 손이 나서 없앨 수 있는 이물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프리워시는 꼭 해주고 카샴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도 버킷물을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남은 물 가지고서 드립가드를 빼볼게요. 자, 이물질들이 분명 아래로 땅으로 다 흘러내려가서 지금 이물질이 되게 많을 텐데 그냥 단순히 이 거품이 아깝다고 남았는데 거품 아깝다고 이걸 차에다 다시 도로 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버킷 아래에 각종 오염물들이 모여있는데 이걸 다시 차에다가 부으시면은 차량이 다시 더러워지니까 하나만 합니다 세차. 아, 이 거품은 아까우시더라도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바닥으로 버려주세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프리워시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될 카샴푸 작업까지 알아봤고, 이 정도만 되면은 앞전에 프리워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워시는 세차의 한 80% 정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카샴푸는 나머지 20%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워시랑 카샴푸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건 맞거든요. 안전한 방법이지만은 좀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많은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차를 관리하기에는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쇼핑몰을 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니라 정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올바른 방법으로 세차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세정 작업이 전부 다 끝났으니까 이 고압수를 이용해가지고 거품을 헹궈준 다음에 이 물기 제거는 어떻게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내 차를 또 물기 닦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더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물기 제거 편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